예슈아 하마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루아하 코데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운행하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도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그림자의 시리즈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 강의 제2의 아담 예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타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제2의 아담으로 말하면서 아담은 오실 자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공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올소독 주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에 정말 주님의 확실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아담이 메시아와 같다는 말입니까?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의 관계에서 메시아의 타입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타입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과 마리아의 아이로서 아담의 씨로 온 것이 아니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아담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글자는 총 알파벳 22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의 그림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히브리 글자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알렛 벳 김벨 달렛 헤이 밥 자인 캣 탭 야드 캣 그 다음에 라멧 맴 눈 사멧 아인 페이 사딕 커프 페 레이쉬 신 탑. 오늘 이 22글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글자를 보는데 제일 먼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히브리 글자로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알렛 그 다음에 달렛 맴 오른쪽에서 달렛 맴. 그런데 이 알렛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달렛 맴은 합해서 blood 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라는 히브리 글자로 제일 첫 번째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글자의 맨 마지막에다가 글자 하나만 딱 붙이면은 흙이 됩니다. 땅이 됩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알렛 달렛 맨 여기 헤이 글자 하나가 붙였습니다. 이 헤이를 보면은 여기 헤이가 있죠? 요 헤이 보이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다가 헤이를 붙이니까 즉 흙이라는 것은 흙 속에서 아담이 보입니다. 첫 번째 피가 있는 아담은 흙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메시아의 신부인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메시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이 결혼 관계의 마들은 하와의 창조에서 비롯됩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합니다. 여자는 원래 고향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하와가 창조됩니다. 예배소서 5장 29절과 30절에 보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아담의 결혼 관계에서 하와의 관계처럼 메시아의 신부인 관계가 이렇게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그 몸에서 신부를 취하게 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잠자는 주사를 놓으셨어. 우리가 수술을 받을 적에 이 몸에 폐인이 없도록 주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취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죽음의 잠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란 뜻은 living,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와란 뜻은 히브리 말로 이게 헷, 발음하기가 굉장히 헷, 가르침 받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밥, 그 다음에 헤이, 요 세 글자가 하와입니다. 아바. 그런데 이 헤트는 히브리 글자 알파벳의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일주일도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일주일이 1, 2, 3, 4, 5, 6,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쉬시고 또 하루가 시작되어서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는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보면은 인간 역사 6천년의 역사 끝나고 난 뒤에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이 생깁니다. 이 일곱 번째.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요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팔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밥은 굉장히 못으로 단단히 붙여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이다. 그런데 이 하와는 새 생명이 안정된 상태가 보인다. 그 뜻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가 아담의 몸의 일부인 가닥에 언제나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달라붙고 연합합니다. 이 연합한다는 말 크리브.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표상으로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메시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표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